부대껴 부대껴. 아, 어, 정말. 위키 미키. 밝았는데요. 벌써 설날하면 생각나는 음식이나 놀이 문화 뭐가 있나요? 국가 멀티기요. 연날리 연날리기 연날리기. 오늘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원하는 손님을 모셔서 특별한 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원이 불러도 되는 건가요? 자, 우리 공평하게 남미쌤 부릅시다. 와, 우리 안무가님. 아니야, 우리 작곡가님 부를까요, 우리요? 트레디셔널 푸드 떡국을 먹여드리자. 자, 그러면 전화를 제가 할게요. 그분 있잖아, 그분. 그분께. 바로 그분.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자, 한 명이 아니잖아. 사랑해요? 그치. 아니면은 틴트 발랐어. 그때 영상 통화에서 사촌 농생들 아니에요? 아파. 사촌 농생들 아니에요? 아파. 다른 한 분께 또 메시지를 드리는 내 언니 이렇게 왔어요. 아, 언니 숨겨진 동생이 있었네. 동생이면 얼마나 어린가? 아유. 어? 루시 친구 만나시는 거야? 아, 언니 언니 와이프. 자, 어떻게 만들죠? 나 엄마한테 레시피 받았지. 저도 제가 아까 궁금했어. 나 만두 빚을래. 나도 만두 빚을래.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 저 만두 빚는 모양까지 다 연구해 왔어요 제가. 아, 아, 나 만두다. 만두다. 좋네요. 그럼 먼저 만두부터 빚자. 네. 근데 만두 빚는 거랑 각자 개성을 살려서 빚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성 만두. 네. 오케이. 개성 만두를 빚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럼 너 앞에다 물 먼저 묻혀? 어? 어.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손 아니, 아니요. 손 먼저 넣고. 네, 밀크레미저입니다. 난 만두국에 원래 넣는 동그란 만두를 한번 해볼래. 여기다가 꼬무들 같은 거 넣어. 야, 설날 때 다들 집에서 뭐 해? 난 청주 갔어, 할머니 집에. 난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우리 웃겼다. 집은 뭐예요? 저는 대구랑 포항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친척 동생도 춤을 추거든. 그래서 걔랑 나랑 맨날 장기자랑했어. 큰 집 가서. 아, 근데 맞아. 근데 연습생 때 큰 친척들 만나면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나 겁나 울었어. 나 할머니가 꼭 방에 데려가서 혼자 보셨어. 우와. 근데 연습생 때 집 가면 맨날 언제 데뷔하니 이랬는데. 나 진짜 너무 슬프다. 나 그래서 좀 안 좋아했어 가는 거. 근데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나 그거 계속 들었어. 아, 근데 항상 아, 근데 곧 나와요 이러고 아 못하고 못하고 언니 눈물의 만두 빚기. 이게 왜 그랬어? 아니야 언니 되겠잖아요. 맞아. 자기 만두 좀 자랑해 볼까? 저는 이렇게 주름을 넣은 만두도 있고요. 삼각형 원형 만두.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만두돌이. 남자 버전. 야, 니 닮았어. 너 콧구멍 닮았어. 너 콧구멍. 만두돌이. 자, 먹기 편리하고 간편한 납작 만두. 나는 그 장미 만두. 튤립 만두. 야, 귀엽지? 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
언니 그만해요. 뜨거워. 왜? 돌아갔어. 아, 왜 이렇게 낮아 이거? 계란 진단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데코를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 끓면은 떡이랑 몇 개 넣었어? 다 넣었어? 아니야, 몇 개 안... 떡이랑 몇 개 넣었어? 다 넣었어? 아니야, 몇 개 안... 두 개 남겼어. 어, 많았다. 여기다 마늘, 다진 마늘 넣고 닭간장을 이것도 넣으면 진짜 맛있어. 난 뚜껑이 있어요? 네, 뚜껑 많아요. 대단하다! 파리 소금 간을 하고 원래 뚜껑 맛있어. 그냥 그 썰렁탕 나는 맛있어. 만들고 나 먹고 나 지금 만들어 먹고 야 언니가 만들 어 언니 나도요 나도 나도 와 이래요 거쳐 아 나가 아 나가 작게 먹어 못해 못해 다 터졌어 언니들이 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단 제일 큰 딸은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동생들 장난치면 야! 안 이러고 같이 장난치고 도현 언니는 하긴 한데 또 장난치면 또 같이 옆에 붙어서 장난치고 유정 언니는 그냥 장난치고 막내는 먹고 그래서 세이 언니는 저렇게 차오기 붙고 있는데 근데 또 이상한 시도를 많이 이상한 시도를 또 많이 해서 막 혼자 일거리를 늘려놓고 로이는 또 먹고 엘리언은 또 되게 엉뚱해요. 그냥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케어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너네를 한 번에 모으는 게 이거잖아.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음 거. 어려워. 넘쳤어 어떡해 간장에 고춧가루 여러분 지쩡님 합시다 이거 잘 익다 나 마지막 뜨거운 물에 넣는 것도 괜찮은데 아 그래? 괜찮아 하나 둘셋잘 넣었죠? 잘 넣었죠? 완전 살려먹은 기쁜 맛 나
여러분 누가 몇 개 없어. 오케이. 나 좀 자리를 바꿔줄 거. 어 여보세요? 어. 그 혹시 어디쯤 오셨어요? 다 왔어. 오. 오. 아니 어. 잠깐만 근데 내가 언니인데 왜 반말해? 다 왔어요 언니. 알았어 얼른 와. 네 언니. 아. 네. 언니 거 안 찍은 거. 언제쯤 오실까나? 언제 오세요? 야 빨리 와. 이런 것이 바로 그림의 떡. 다 왔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메카라 지금. 이거 내 만든 거 같아. 왔다. 왔어 왔으니까 빨리 좀 와줘. 아 오늘 뭐 하지? 앵구하자. 앵구 회상 영화 라이브. 안녕하세요. 나의 친언니. 안 보여. It's my sister. It's my 친언니야. It's my sister. It's my 친언니야. 저희가 이렇게 매니저님과 팀장님을 모셨는데 그 이유는 올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힘차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떡 만두국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할까요?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서운했던 점이나 아니면 미안했던 점이 있으신지 좀 바라는 게 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럴 수가. 근데 항상 아플 때 먼저 이렇게 막 달려주시고 같이 병원 데려가지고 주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누가 제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루시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 입 미치면서 먹잖아요. 힘들어. 이제 우리 세배 하면 안 돼요? 세배통 맞게? 네. 그러면은 배도 두둑히 채웠으니 지갑도 한번 두둑히 채워볼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메이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절 문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 덥다. 덥다. 너무 건강하고 밝아서. 항상 이번에도 밝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랜덤이에요. 진짜로? 정말? 진짜 랜덤이에요. 좀 더 고를까요? 진짜 알지. 지금으로 해놨는데. 하, 이거 진짜인데. 진짜 차이가 납니다. 남이요? 어? 다 가벼워. 저는 만져보고 바쁘게 와. 엘리 언니가 가세요. 가세요. 잘 들긴 다 들어. 네 저. 2,500원도 아니고 2,400원입니다. 저 바꿀래요.
진짜. 야, 멈추지 마. 아니야, 너. 아, 끝났어. 지금 이 글. 빠른 성장소리 났어. 글이 아니야. 그렇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도 2,400원. 저 이거 나중에 면허 따고 저 유용하게 쓸게요. 뭔데? 주차권. 강일의 하나, 추모 아트월. 자, 1,100원과 주차 무료권.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그냥 날짜도 안 써있어요. 나중에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 말인가 했어. 헛웃음을 지었어. 명함. 주민등록증. 명함이야. 명증 왜 있어? 운전면허증. 법카야? 법카. 그냥 선영 팀장님의 개인카드 아니에요? 진짜? 개인카드! 진짜요? 네, 오늘 우리 펜션 빌리고 우리 비행기 끊읍시다.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곧 2집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위키미키 모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